오징어포? 나는 저 미역줄기 요새 맛있다. 요새 미역줄기 좀 너무 올드한가? 밑반찬이요? 밑반찬은 별로 안 좋아. 그냥 덩어리째로. 네. 고기요. 저 김 좋아합니다. 김. 밑반찬? 젓갈. 낙지 젓갈, 오징어 젓갈. 발음 주의해 주세요. 젓갈. 그럼 약 소세지 같은 거? 분홍 소세지. 풍자밭. 풍자밭 좋아하고. 반찬들 다 좋아하고. 뭐요? 좋아하는 밑반찬. 너무 많은데. 밑반찬이요? 스팸이요. 스팸이 최고지. 진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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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스팸. 고기. 아 그건 밑반찬. 밑반찬 고기 말고. 전 그거 진미 오징어. 진미채. 네 진미채. 진미채 좋아해. 다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 밑반찬 전 김치. 전 김치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예 국밥은 메인 메뉴죠. 메인 메뉴. 밑반찬. 전 살짝 무생채 같은 거 좋아해요. 무생채. 전 사실 반찬 안 먹어요. 또 뭐 먹어요? 밥하고 반찬 잘 안 먹어요. 속초에서 자주 먹는 건데 양념게장 좋아합니다. 진미채, 진미채. 네, 진미채. 여기서 오. 되게 잘 하나요? 여기 거의 안 하던데. 네,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취향이 비슷한 거죠? 네, 취향이 비슷해요. 자, 그러면 뭐 멸치볶음. 네. 저 문말랭이. 야, 이거는 너무 많은데. 진미채? 밑반찬계 뭐 제일 잘 안 상하고. 시금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시금치 무침. 밑반찬이요? 근데 제가 반찬을 잘 안 먹어요. 제가 다 보면은 파스타도 그냥 한 번에 먹고 볶음밥도 한 번에 해서 먹고 그런 거죠. 굳이 먹는다면 막 김치찌개 같은 찌개 같은 경우는 반찬으로 하기 좀 그렇잖아요. 파김치. 김치. 우엉조림. 전 깻잎 좋아하는데. 깻잎 조림. 네. 간장이. 근데 네. 맛있죠. 밑반찬. 모르겠어. 전 그냥 김치찌개 제육볶음이면 돼요. 한식. 김치요. 그냥 김치도 그냥 배추김치. 저는 아무래도 전라도 쪽 사람이다 보니까 전부 다. 매운 김치 다 좋아해요. Side dish. 무지고 한식. So probably sweet potato hash. Sweet potato hash. Sweet potato hash. It's like sweet potato, like diced up in little cubes, and like onions and garlic and mushrooms and baked. It's probably my favorite as far as a side dish. 루상에 있는 주루. 밥상. 밥상 밥상. 그냥 그런 거 말고요. 없는데 없었어. 뭐 주로 어떻게 드세요 식사할 때? 한식 좋아합니다. 한식. 네. 좋아하는 밑반찬이랑 좀 무말랭이. 말하지 마. 진짜 무말랭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무말랭이 이거 밥에도 어울리지, 고기에도 어울리지. 밑반찬? 저는 다 좋아하는데. 두부? 두부도 밑반찬인가요? 뭐 예를 들어 두부. 근데 저 뭐 두부. 두부찜. 네 그런 거. 두부, 멸치 뭐 이런 거 좋아해요. 밑반찬. 김치. 저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뭐 김치 좋아하고 뭐 고기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가리는 게 별로 딱 없어가지고 웬만한 건. 밑반찬이요? 고기 반찬은 다 좋아하는데. 네, 장조림 좋아해요. 저는 김치만 있어도 됩니다. 진짜 뭐 크게 뭐 배추김치? 김장김치? 뭐 배추김치, 뭐 총각김치 뭐 김치만 있어도 밥 잘 먹습니다. 고기 반찬 좋아해가지고 고기만 다 좋습니다. 장조림? 아 장조림 좋죠. 저 총각김치. 두부김치. 총각김치. 총각김치.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저 어머니께 제일 맛있습니다. 좋아하는 밑반찬 있으세요? 밑반찬이요? 뭐 낙지 젓갈 뭐 이런 거? 젓갈류도 좋아하고 그런 거? 불비. 고기만 다 좋아하는데. 저는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좋아해요. 가방도 뚝딱. 그렇죠. 약간 고기류로 된 밑반찬 좋아. 그래서 좋아하는 밑반찬. 밑반찬. 저는 오뎅볶음. 오뎅볶음이요? 네. 말고는. 말고는 총각김치. 파김치. 제가 이제 계속 혼자 사니까
거의 밑반찬이라고 자주 먹는 거는 거의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건 진미채? 그런 거 진미채 있으면 밥 먹잖아요. 제가 또 어린이 입맛이라서 그런 쪽에 좋아합니다. 생각하게 된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김치만 있으면 밥 먹어요. 진짜. 볶음밥 이 정도. 내 요리 잘하진 않고 김치 볶음밥. 제 와이프 알죠? 저 요리 잘하거든요. 혼자 사는지 또 이 경력도 있고 요리 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카레가 기가 막힙니다. 직접 다 끓여가지고. 네. 제 애기도 잘 잘 먹고 한 번씩 제가 하이라이트 좀 해줄게요. 아, 하이라이스 아시죠? 네. 하이라이스. 하이가 엄청 잘 먹어요. 하이라이스. 계란을 많이. 완숙이세요? 반숙이세요? 저 완숙이에요. 닭볶음탕. 와이프가 진짜 좋아해요. 제가 하면. 뭐? 그 안심으로요. 안심살로. 오. 그 약간 순살 느낌으로 해서. 근데 안심으로 하면 와이프가 이제 부드럽다고 좋아해가지고 안심으로 하고 이제 처음에는 안심만 넣고 양념장하고 딱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진화해서 이제 뭐 감자도 넣고 당면도 넣고 이제서야 요리가 돼가고 있죠. 요리요? 예. 요리 다 잘합니다. 짜파게티. 맛있게 끓인 맛있게 끓인 레시피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라면이랑 짜파게티는 저는 스프를 마지막에. 아. 짜파게티는 뭐 그렇게 하겠지만 라면 같은 경우는 저는 스프를 마지막에 넣습니다. 계란 후라이. 야, 계란 후라이 노른자 안 터뜨리거나 힘들어. 요리. 윤수가 김치찜을 그렇게 잘. 전 스테이크. 제 요즘에 제가 간장 계란밥 해드릴게요. 라면. 라면 먹고 갈래. 미역국? 어, 소고기 넣고. 소고기 넣고. 소고기 많이 넣고. 그냥 소고기 많이 넣는 거. 계란 후라이는. 아, 그래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 같은데. 아니,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다진 마늘, 대파, 양파, 된장, 후추, 그다음에 소금 살짝 넣고 그렇게 끓이면은 된장국 냄새가 나요. 먹으면 한 스푼 먹으면 진짜 된장국인데 그게 쫄으니까 비린내 안 나고 맛있더라고요. 아, 그게 소주 좀 이렇게 넣고 하니까 냄새가 안 나고 맛있더라고요. 김치볶음밥. 김치찜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 윤수가 김치찜을 그렇게 잘. 팁이요? 팁 그 뛰어난 감각. 요리요? 아, 요리 잘 못하는데. 계란후라이 못해. 저 요리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면은? 라면 기가 막히게 하죠. 팁 있다면? 라면 팁이요? 수프 먼저 넣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그랬어요. 스프 먼저 넣으면 온도가 더 높대요. 그래서 라면이 더 맛있게 익는다 하더라고요. 라면이지 않을까. 김치볶음밥, 라면. TV라고 할 게 있는데 그냥 스프 먼저. 요리, 볶음밥, 김치볶음밥, 설탕. 설탕 넣으면 더 맛있대요. O sea, no me complico. Hago pollo a la plancha, carne este a la plancha, arroz, ensalada. 요리요, 저 볶음밥 잘해요. 그냥 스팸 볶음밥. 어, 김치찌개. 저 진짜 저만의 비법인데 저희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예요. 김치찌개 항상 된장이 들어가요. 된장이 들어가야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약간 부대찌개처럼 되는 아니에요? 부대찌개는 전혀 다른 게. 네.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된장찌개. 아, 된장찌개는 아닌데 된장을 넣으면 맛있어요. 된장 한 스푼. 네. 한 스푼. 요리요? 네. 아, 요리. 된장찌개, 김치찌개. 자취하면서 워낙 많이 해먹어가지고 백모 씨가 하시는 브이로그 많이 보고 참고합니다. 아, 친구가 백모 씨라 해가지고 백정현이야. 나도 백정현이었어. 라면? 그냥 정석대로 끓이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일 자신 있는 요리요? 예. 어...
요리밖에 없는데 사실 그냥 막 볶음밥 해 먹고 집에서 스테이크 구워 먹고 약간 이런 것들. 네. 아니 제일 자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까르보나라도 자신 있는 것 같네요. 네. 꼬바로. 야 중식 처음 났어요. 꼬바로 꼬바로. 오, 부모님하고 친구들한테 해줬는데 뭐 팔아도 되겠다 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네. 아 감자 전분 이게 쫄깃쫄깃해지잖아요. 김치 볶음밥. 일단 김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설탕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자신 있는 요리. 네. 아 저는 조금 요리하는 거 좀 좋아해서 자신 있는 요리. 김치찌개. 맛있게. 미역국. 아, 맛있는 김치. 진리예요. 많은 양. 고기에 많은 양. 계란말이. 꽁치 김치찌개. 그 꽁치 통조림 안에 이미 모든 그 양념과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치만 맛있으면 돼요. I don't know. I like to cook a lot of stuff. I think I do like most I do on the grill. I do really good steaks and chickens. Different types of chicken, but one of the favorite things I cook is some cedar plank salmon. So I got this whole little glaze and marinade that I put on the salmon, and get the cedar planks on there and smoke it, and then have like a finishing, like a finishing sauce that I put on there. It's solid. Steak. 굽는 거. 그러니까 그럼 그 어느 굽기를 제일 좋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네, 그런 고기 조합. 시간을 잘 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자신, 저는 고추장찌개. 손맛이 중요한. 고기 많이 넣어야지. 오케이. 감자 이렇게 으깨갖고 넣고. 그건 좀 걸쭉해져요. 아, 전분 때문에? 네. 저 미역국 며칠 전 생일날 끓여줬어요. 라면. 너무 익지도 않고, 너무 더럽기지도 않고. 적당한. 진짜 설명서대로? 요리 뭐 일단 뭐 밥이랑 볶아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볶는 요리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김치 볶음 뭐 그냥 모든 것들 다 볶으면 다 맛있더라고. 김이랑 참기름 있으면 반칙이기 때문에. 김가루랑 참기름만 있으면. 예. 아, 저 요리 못해요. 라면도 못 끓여요? 아 계란 후라이. 예. 반숙 다 가능합니다. 저요. 저 알리올리오 제일 잘 만들어요. 마늘을 다져야 돼요. 네, 다져야 맛있더라고요. 전 요리를 잘 안 해봐가지고요. 아직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서. 그리고 라면은 끓여봤죠. 라면은 끓여봤고, 그 뭐 어머니 사실 요리를 잘하셔서 제가 크게 막 요리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거는 다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저 된장찌개가 제일 자신 있습니다. 된장찌개가 제일 자신 있어요. 진짜 어머니의 말대로만 끓이면 제일 맛있습니다. 김치볶음밥? 같은 거 꼭 그냥 때려넣고 볶는 거. 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네. 일단 재료가 중요하고요. 김치가 제일 중요하다? 네, 김치, 고기. 고기는 필수. 감바쌈 만들어봤는데 실패. 실패. 되어 있는 거 아니면 진짜 실제로? 진짜로 제가 해서 만들어봤는데 새우 다 삶아가지고 해봤어요 제가 진짜로. 이야 근데 실패했다고요? 네 안 돼요. 왜? 재주가 없어가지고. 제일 자신 있는 요리? 요리 라면이. 라면 말고 해보 이거 김치볶음밥. 오 김치볶음밥. 국 쪽은 약하고 국 쪽은 좀 약한데 그 이제 볶음밥 쪽이나 라면? 라면은 진짜 제가 기가 막히게 끓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끓이는 라면을 먹었다 그럼 다음부터는 뭐 누가 끓이든 제 라면밖에 못 먹습니다. 다들 막 끓여달라 하더라고요 제 라면을. 일단은 물 양을 최대한 적게 가져가고 저는 스프부터 넣거든요. 스프랑 건더기 이제 우려놔야 되니까 물 양을 좀 확인한 다음에 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면이 들어갔을 때 딱 보이잖아요 물의 양이. 그때 이제 좀 더 넣거나 아니면 조절을 하는. 네, 조절을 하는. 어떤 라면을 끓여야 제일 맛있어요? 브랜드 중에서. 아 그거 뭐 라면 박사는 그런 거 관리 안 씁니다. 뭐 짜파게티면 짜파게티, 뭐 라면이면 라면, 뭐 그런 종류는 가릴 뭐 가리면 라면 박사가 아니죠. 별명이 라면 박사예요? 그건 또 아니네요. 여기서